맛있게 드십시오. 7개월 이렇게 살았거든요. 7개월 동안. 7개월 동안 주눅 들고 7개월 동안 혼나고. 드디어 끝나네. 버스는 준비돼 있고 물감이 이제 칠해져야 돼. 큰 거잖아. 나 찬성. 나도.
이번 의뢰는 보호가 핵심이구만. 서둘러야겠어. 여러분, 이거요. 네. 그게 멀어서 이게 멀어서 여기가 다 나오잖아. 말아요? 아니, 그 말기만 해놓고. 아, 말기만 해놓고 말은 없는데? 아, 말기야? 저거 딴다는데. 아, 시아이가 그렇게 돼 있네요. 아, 여기 흔들면 안 된다. 아, 그래요? 언제 몰라요? 진짜 안 먹어. 안녕하세요. 모험택시에서 박주임 역할을 했던 배유람입니다. 드디어 우리 모험택시 2가 촬영이 오늘로써 끝났습니다. 7개월 동안 진짜 모두 고생하고 열심히 찍었습니다. 이제 2월 17일에 이제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. 기대되고요. 시즌1보다 더 커진 스케일과 재미, 감동, 눈물이 나네요. 바람이 불어서 너무 슬퍼서 눈물 나네. 더 큰 재미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재밌게 찍었고요. 우리 최진으로 나오시는 우리 장혁진 선배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베트남까지도 가고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꾸 눈물이 나요. 기대하셔도 좋아요, 진짜. 절대 실망하실 일 없을 겁니다. 이제 박주임은 오늘로서 끝이 나고 모험택시2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이게 슬퍼서 나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작품에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즌2가 또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시즌3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끝났습니다. 가족들 이렇게 울지는 거예요. 그만해.